19번은 조금 독특하다. 단순히 심경,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심경의 변화.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이런 줄 알았지? 내지는 응, 하! 내지는 하! 응! 둘 중에 하나겠죠. 다시 한번 응, 하! 내지는 다 이상 똑같나? 하여튼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뭔가 이렇게 변하는 뭔가가 있겠지.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푸냐? 빨간 펜 들어봐. 문제 푸는 순서 좀 가르쳐드릴게요. 지문 좀 보여주시고요. 첫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에다가 나도 빨간색으로 체크할게. 여기다 first라고 체크해 주세요. 여기다 first. 자, 당연히 초반부를 먼저 읽으셔야죠. first. 첫 두세 문장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읽으면 초반부 심경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를 어디 읽냐? 선택지야. 선택지에다가 second라고 표시하세요. second를 이렇게 표시하면 돼. 선택지에다 세컨드. 그게 무슨 말이야? 초반부 심경을 읽은 다음 더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로 가서 좁히라고. 알겠지? 뭐하라고? 선택지로 가서 좁히라고요. 그럼 여기 봐봐. 어느 날 after grocery shopping, 식료품 쇼핑을 한 후에 나는 앉아있었다 버스 정거장에. 심경이 느껴지지? 뭘 느껴줘? 이러면서 알 수가 없잖아. 그럼 형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요. When the bus arrived, 버스가 도착했을 때 I just hopped in. Hop, 모르면 넘어가 그냥. 근데 버스에 뭐 했을까? 침뱉 탔을까? 버스를 발로 찼을까? 에잇 그러면서 버스에 뭐 했겠니? 탔겠죠. Hop이 뭐냐면 깡총 뛰다 이런 뜻이야. 뭐 그렇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귀여운 거야. 나는 버스에 깡총 뛰어 올랐다. 됐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Not until I got home and reached for the house key. 아하, not until. 기억나니? not until은 뭐뭐한 후에야 라고 번역하는 거였어. 왜 그렇게 번역했었지? until이 뭐라고 번역하는 거라고 했어? 뭐하기 전, 직전이라고 했었지. 기억해야 돼. 까지가 아니야. 까지는 두 번째 뜻이고 원래 뭐라고 번역해야 돼? 뭐하기 전에, 뭐하기 전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not until이니까 반대말이지. 뭐하기 전에 반대말은 뭐야? 후에지. 이해됐어? not until은 뭐라고 이해하면 돼? 뭐만? 후회야. 그러니까 뭐한 후회야? 내가 집에 가서 키를 딱 열려고 이게 집 키를 딱 돌리려고 하는 후회야. 나는 Did I realize? 뭐 했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 형광펜. I had left my purse. 뭘 두고 왔대? 아, 단어 모르면 또 어렵고요. 지갑을 두고 왔대요. On the bench. 어디에다가? 벤치, 버스 정거장 있는 벤치에다가. 이런. 선택지 가보자. 여기가 세컨드라고요. 선택지 갑니다. 여기 센터, 여기 세컨드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뭐하라고요? 선택지를 좁히는데 또 가슴 아픈 게 단어를 몰라. 아, 이 새끼들. 이러면서 그지? 발음 좀 발음이나 한번 해볼까요? anxious 시작. anxious 뜻이 뭐지? 뜻이 좀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선원래 걱정하는 이란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를 갈망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리수야 잘 외우자. 걱정한 하나만 알면 안 돼. 둘 다 알아야 돼. 하나는 걱정하는, 하나는 갈망하는. 여기서 갈망하는 좀 이상한 하고요. 문맥상 걱정하는 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네요. 1번 점 찍어 놓고요. 근데 2번은 jealous 다 알잖아. jealous 뭐야? 흥, 지갑을 놓고 다니. 흥, 이상하잖아. 이건 또 질투하는 거 이상해. 세 번째 excited. 시, 이건 정신병자죠. 그러면서 막 지갑을 놓고 왔다 그러면서 정신병자. 이것도 이상. 아, 지갑이에요. 이것도 정신병자. 5번. 자, 이거 단어 조심하자. 이건 다 알죠. different는 뭐야? 다른. indifferent는 다르지 않은이 아니야. 그래, 갑자기 멈추잖아. 모르니까 다르지 않은 이럴라 그랬는데 써놓으세요. 무관심한. indifferent. 그럼 잠깐만. 우린 초반부만 읽었는데 어라? 답이 나와버렸네? 몇 번이야? 1번이겠지. 근데 확인은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한 두세 문장으로 가봐. 가봤더니 밑에서 한 두 번째 문장 Right at the moment 밑에 찾았니? 밑에 세 번째 줄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 여기다 표시해야 되겠다. 여기다 third라고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순서는 좀 확인됐습니까? 초반부 선택지 후반부 한 두 문장. 이해됐어? 이해됐어? 갔더니 바로 그 순간 Something caught my eye. 무언가가 내 눈을 사로잡았대. From the under the bench 벤치 아래 즉 형광펜. It was my first. 그것은 내 지갑이었고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All my money was still in there. 모두 있었대. 내 돈도 있었다. 선택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번 Relieved, 뭔가 안심한 것까지. 결국 이 문제는 문제 푸는 순서를 최적화시켜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했다. 다만 단어. 단어 똑바로 외우자. 알겠지? 응.